안녕하세요. 창원시 진해구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으신 어르신께 낮 동안 따뜻한 돌봄과 안전한 보호, 어르신께 꼭 필요한 식사 도움, 이동 도움, 목욕 도움, 위생관리, 건강관리, 실버체조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창원시 진해구 대표 주간보호센터 청춘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저희 청춘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매년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좋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한 일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 사업계획에서도 봄이 오면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드리기 위해 진행하는 봄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청춘노인주간보호센터는 기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주간보호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과 웃음, 행복을 지켜드리며 청춘과도 같은 노년 생활이 되실 수 있도록 이끌어드리는 것이 저희 센터의 이념이기에 금번 봄 나들이도 어르신들께서 즐거이 다녀오실 수 있고 봄 나들이를 통해 노년의 일상에 소소한 행복을 느끼실 수 있는 일정으로 계획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는 아주 특별한 행복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저 맛있는 음식을 잘 드실 수 있고 매일매일 재미난 프로그램으로 웃으실 수 있고 몸을 계속 사용하여 걸으실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어서 스스로 일상을 살아가시는 것 자체가 행복이 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소확행이라고 해서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에 대해 가치 있게 여기는 문화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께 있어서 소확행은 그 누구에게보다도 더욱 소중한 행복이라는 것을 저희 청춘노인주간보호센터는 너무나도 잘 알기에 어르신들께서 건강과 행복, 웃음을 유지하시며 요양원에 가지 않고 저희 진해구 청춘노인주간보호센터를 통해 주간보호를 받으며 집에서의 생활을 유지하시면서 일상에서의 소확행을 누리실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해구 주간보호센터인 저희 청춘노인주간보호센터는 진해구 어르신들께서 일상에서의 행복을 누리시기 위해서 어르신의 신체와 마음의 건강이 우선이기에 걷기 훈련에서부터 어르신 전문 실버체조와 프로그램, 산책과 나들이, 영양관리, 위생관리 등 어르신께서 건강을 유지하시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어르신께서 편안하게 느끼시도록 부드럽고 친절하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아 창원시 진해구 지역에서 소확행을 누리실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찾고 계시다면 저희 청춘노인주간보호센터가 어르신의 일상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드리는 소확행 도우미가 되어드리겠습니다.